어차피 가야 하는 길. 해가 진다고 많이 갈까요? 누구나 가야 하는 길. 초대석 가수 진세령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와. 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많은 함성, 어머니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 표정들 대단합니다. 울산을 주 무대로 활동을 해서 그런지 무대에도 내가 같이 서봤고 버스킹할 때도 같이 서봤고 뭐 여러 번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 신세령 씨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신세령이나 이름은 울산에서만 조금 많이 아는데 전국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울산에서 제법 제가 비타민이 따로 필요 없이 우리 팬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요. 또 그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기 울산 시대까지 뭐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팬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네. 멋진 노래로 인물 초대석의 문을 이제 활짝 열어주셨는데 방금 저 하셨던 그 노래가 제목이 뭐죠? 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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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니나노 그러면 바로 뒤에 붙는 게 닐리리야. 뭐 이렇게 붙겠죠? 어, 맞는 거 맞죠? 네, 네, 네. 그렇죠. 제목만 들어도 니나노 이렇게 기분이 업되는데 노래까지 들으니까 정말 참 좋은 노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물론 신세령 씨가 노래도 잘하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초대한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정의 달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누굴까? 우리 또 전 제작진에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 그 결과 딱 본인이 뽑혔어요. 본인도 공감하세요? 네, 아마도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또 저희 오빠가 몸이
좀 아프세요. 또 오빠 아들이 또 그 몸이 아프세요. 조카?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오빠를 이렇게 조카랑 같이 집에서 제가 케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빠 또 조카? 네. 그래서 부모님 같이 사세요? 부모님은 좀 엄마 좀 치매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계십니다. 아, 또 어머니까지 또 딸이 또 케어를 해주시고. 자, 신세령 씨 하면은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수식어. 굿세어라. 바로 굿세어라 신세령인데. 어떻게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까? 아마 KBS에서 제가 인간극장을 아마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제목이 굿세어라 신세령이었습니다. 아, 제목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왠지 그 애절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무대에서 노래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25년 정도. 25년. 네. 야, 25년.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일단 이분에게는 세 글자, 베테랑이란 글이 붙습니다. 그런데 대중들 마음을 움직이는 건 네 노래 실력뿐만이 아니고 지금 특별한 가족,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빠하고 조카하고 같이 살고 있죠? 네. 네. 좀 많이 불편하십니까, 오빠가? 약간 남들 보기에, 저는 오빠인지라 정상인데, 아. 남들 보기에는 아프게 보여요. 장애가 상급이 있고요. 아, 상급. 또 조카는 또 자폐가 있어서. 아, 자폐가. 네. 아휴, 참, 한, 가정에 한 분도 아니고 또 두 분씩이나. 네. 요즘은 부모, 자식도 남이 되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오빠의 조카까지 그렇게 부양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항상 그랬었어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참 좋았고요.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형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다 시집장가 가서 다 잘 살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고요. 저만 우리 아들하고 좀 일찍 혼자가 되다 보니 제가 이 두 사람을 책임을 지면 온 가족이 다 행복할 것 같고 또 엄마 아버지가 아주 편하게 살다 가실 것 같고. 가족 사진이네. 아, 저 앞에 계신 분이 오빠. 네, 얘는 또 우리 조카. 네. 그러네. 지금 저 장면은? 아, 제가 이제 저희 오빠가 손수레에다가 뭘 실었어요? 네, 리어컨데 고무를 주러 다니면 저를 꼭 데리고 다녀서 제가 이제 일하다가도 노래하다가도 오빠가 야, 고무리 어디 많이 있어, 빨리 가자. 그러면 제가 또 출동해서 함께 하고 갑니다. 지금도 표정 보니까 슬픔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자신감은 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잘 봤죠? 네,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저는 항상 제 정신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에 맞춰놨거든요. 그래야 제가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또 그리고 제가 케어를 하려면 저는 비록 여자지만 소머스마처럼 거칠게 막 행동해야 조카랑 또 오빠랑 제가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도 참 내성적이었는데 쾌활하게 외향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래야 살아가지니까요. 참 세령 씨가 나온다고 해서 다른 방송에 나오신 걸 제가 일부러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보니까 오빠랑 조카가 세령 씨가 안 보이면 수시로 전화하고 찾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두 사람은 제가 없으면 안 되고 저를 너무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하루에 기본이 30통화. 30통화. 비가 오려 그러면 40통 합니다, 저한테. 본업인 가수로 활동 말이야. 또 그 가족들을 다 보살필이야.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보통 하루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침서부터 밤까지. 아, 제가 조그만한 제가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새벽 3시쯤 제가 이제 집에 오면 거기서 잠깐 자면 이제 새벽 3시 정도 되면 오빠가 일을 하러 나가요. 고무 주러 나가요. 그러다 보면 또 나가면 나갈 때 잠깐 이제 숭늉이라도 끓여주고 그러고 잠깐 잡니다. 자고 나서 7시 되면 제가 칼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몸이 배웠어요.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야 우리는 항상 돌발상이 많이 생겨요. 오빠하고 조카한테. 그래서 그 돌발상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제가 항상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있어야만 제가 편하고
오빠가 부르면 네 오빠가 부르면 바로 또 날아가야 되고 또 조카가 사고 치면은 또 제가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사는 게 항상 전쟁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오빠 머리도 직접 깎아주고 그죠? 어디 누구한테 미용실이나 맡기질 않고 직접. 아, 네. 저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오빠를 데리고 미용실 갔더랬는데 오빠 안 간대? 아니요. 제가 이제 저희 오빠가 이 옷차림도 남루하고 또 머리도 잘 감질 않아요. 그리고 또 생김새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하고 그 이렇게 오빠 모습만 보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네, 미용실에서 가위 버린다고 이제 머리를 잘 안 잘라 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오빠 머리가 무슨 철사인가? 가위를 왜 버려? 아, 항상 고무를 접하다 보니까 막 머리에 흙먼지도 많고 그리고 막 쇳가루도 많고 감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미용실 데리고 조금 미안해요. 아. 그래서 제가 차라리 오빠한테 깎아주고 그대로 쓰레 제가 또돈 1,000원을 받아요. 그냥 할 수는 없어서. 1,000원 받는다는 게 이제 서로 오빠하고 웃으면 웃음거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자, 가수 수입이라는 게 사실 불안정한 측면도 있죠. 연예인들은 퇴직금이 일단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혼자도 아니고 둘을 어떻게 감당하나. 난 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도 아니고 둘. 그 아들도 또 이제 또 이거 돌봐줘야 되고. 네. 어머니 병원에 계시고. 네네. 제가 지금 현재 조그만한 호프집을 하고 있는 지가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제가 이제 조금씩 벌면서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참 실제로 생활하는 거 보면 엄청 알뜰살뜰한 편이라고 주변에서 다들 입을 모으고 말씀하시더라고. 아까도 여기 오신 분들도 말씀하시던데. 근데 어디에다가 쓰려고 그렇게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제 지금 삶이 우리 방송에서 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로 인해서 나 하나 내가 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너무너무 돈이 아깝고요. 옷이면 신발 뭐 화장품 이런 것도 참 많이 얻었었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 돈이면 또 다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님, 조카, 오빠 그리고 또 아들 그러다 보니 제가 조금씩 모아서 차라리 저보다 힘든 사람 한 달에 만 원씩 모으면 되거든요. 힘든 사람을 제가 작은 봉사활동에 들어가서 그렇게 돈 경우도 많습니다. 참 힘들게 버는 돈 그 많지도 않은 돈으로 가족들한테 쓰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또 불우한 이웃에게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참 나이는 저보다 뭐 어리지만 마음은 저보다 훨씬 더 어른이시네. 물론 돌봄과 부양이 쉽지는 않죠. 그래도 한 지붕 아래서 뭐 인상 쓰고 울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쁜 일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가 부족하지만 고모를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또 제가 걸레를 조금 뭐 이렇게 덜 짜놓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또 걸레도 짜놓고 그런 걸 보면 또 아, 또 보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희로애락이 노래에도 고스란히 담겨서 대중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 한 곡 하면은 딱 3분이잖아요. 3분. 그 3분 동안에는 제가 가장 행복하고 힘든 고통,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걸 다 제가 그 노래 한 곡에 다 묻혀서 그 순간만큼 가장 행복하고 나라가 좀 좋습니다. 노래한 순간만큼. 그 노래하는 그 순간. 네. 네. 힘든 순간이 더 많았지만 가수의 꿈을 계속 이뤄갈 수 있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은 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몸이 불편한 오빠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오빠가 어딜 가든 동생 자랑을 합니다. 저희 동생이 가수예요. 제 동생이 신세령이에요.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휴대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저한테 용기를 항상 주고 그래서 아. 저희 항상 이제 오빠는 그래요. 우리 동생이 유명한 가수가 돼서 막 오빠까지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정말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오빠 있어봐 내가 소원 풀어줄게 그랬어요. 인간극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사랑의 가족까지 사연을 듣고 눈물 훔친 시청자 정말 많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로 다들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떤 분들은 정말 대견스럽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작은 책으로 그렇게 하냐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바보다 왜 자기 인생을 찾지 왜 조카하고 오빠한테 다 투자하고 희생을 하면서 왜 살아가냐 근데 저도 사실 여자이고 사람인데 약해질 때가 있지 흔들릴 때가 숨 막힐 정도로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잠시 쉬면 더 아파 네 오빠. 너무 아플까 싶어서 제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는 또 남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프면 안 되는 거 아픔도 사치고 그래서 많이 혼자서 많이 울어요 우는데 내가 아무리 아파도 오빠 앞에서는 빵긋 웃어야 되고 조카 앞에서 웃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픈데 너무 열이 난데도 둘이는 모르고 그저 그냥 항상 밝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웃어야 되고 그게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참고 무조건 참고 그렇게 견딥니다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 그 오빠 조카 말고도 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가수의 길을 걷고 있는 형제가 또 있어요 형제 그 형제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칠남의 막둥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니까 동생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생이 어느새 커서 저한테 고시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5년 6개월 동안 고시 공부를 시켰는데, 야, 이것도 또 안 되더라고요. 학비를 대주면서? 네, 제가 투잡을 하면서, 낮에는 국밥집, 밤에는 나이트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다 떨어지고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에서, 야, 너 누나 가게 차라리 일을 해. 그랬는데, 이 녀석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나 가게에서 네. 그냥 허들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정말 잘해.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녀석을 고시공부 시켰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잠깐만 여기서 내가 눈치 딱 챘는데 고시공부하라고 학비를 내줬는데 얘는 노래 공부를 하고 다닌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 학원을 다닌 거야. 그러니 노래 잘할 수밖에 없지. 레슨 받고. 이야. 오. 노래를 너무 잘하길래 대박 네 저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이름이? 신지용 네 그 친구구나 내가 이 버스킹 할 때 신지용 그 친구 두 번인가를 이제 출연을 시켜가지고 네. 거기 무대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나 이름을 대는 거야 네 아 그 친구 정말 노래 잘해요 어? 와, 그러면서 울산 어디 북구 어디 산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뭐 무슨 구죠? 북구 호계동. 호계동. 네. 맞아. 야, 참 검정고시 보라고 학비 노래 공부해갖고 가수. 잘했어. 자기가 갈 길이 또 따로 있는 거야 사람은. 그런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그 사람들 바로.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멋진 노래도 계속해서 들려주실 거지요. 네. 절대 여기서 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네. 가족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오빠, 조카 지금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네. 네. 여러분들도 응원하신다면 지금 큰 박수 아낌없이 보내주세요.